교감 남사고 예언서 궁을 도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을 도가 활, 새, 그림의 노래 이 화살표 입구자가 아래 위로 겹쳐진 도형 이 무한의 심볼과 새 글자가 두개 겹쳐진 불교의 만자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차시방두 촘두군자 이르는 때 찾는 길의 모든 군자들이여 궁궁으르를 하부지 궁궁으르를 어찌 아니하는가 좌궁우궁 궁궁 좌로궁 우로궁 궁궁이다. 좌로도 가리키고 좌우로 가리키는 화살표를 가지고 온이 도형을 보면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이 남사고 예언서의 이 글귀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목자를 이렇게 썼는데 좌로 가리키고 우로 가리키는 화살을 그랬습니다. 좌로 가리키고 우로 가리키는 이런 화살표 도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든 예언서에는 목자의 증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와입 종행 을을 엎드리고 서고 종행으로 을을 한 번은 엎드리고 한 번은 이렇게 서서 만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범난 무미 궁을 넘침이 없으면 아니다 궁을이 무한을 뜻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심색 유리 궁을 깊이 찾으면 있다 과학적 이치의 궁을이 궁을은 과학적 이치로다가 설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을, 궁궁이치, 궁은 집 모양이고 과학적 이치에 이른다. 이 집을 그리지게 이렇게 삼각형이 위에 있고 집 벽을 이렇게 담을 그리죠. 이렇게 집 모양으로 생겼고 그 뜻은 과학적 이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궁궁의 뜻은 우주의 무한성을 뜻한다는 과학적 논입니다. 우주는 누가 만들어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한 그 존재 자체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은 우주의 무한성과 물질의 순환성을 나타내는 도형이 바로 이 근본된 진리의 도형입니다. 우주는 끝없이 무한히 크고 물질은 끝없이 무한히 작으며 우주의 모든 물질은 순환한다, 없어지지 않고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근본된 이치를 확연히 아는 창조주의 가르침입니다. 양백지리심가, 양백으로 가는 것은 과학적 이치의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 이 양백은 바로 프랑스에서 낳은 서신 라엘, 그리고 서신 라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깨어난 동방의 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양백이 이제 깨어나 인류의 감춘 비밀을 밝혀서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선후천지 통합시 과거, 미래, 엘로미가 인류를 통합하는 때이다.
하락 도소 양백. 물을 짊어진 짊어진 그림과 글 양백이 각각 마찬가지이다. 라엘과 신서는 같은 철학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백으로 가는 뜻, 두 백의 마음의 옷을 자세히 알 것이다. 두 양백이 주창하는 것은 인류 평화의 낙원으로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의백, 신백, 오묘리, 흰 우처럼 마음이 희고 깊은 묘한 깨달음이다. 심 여유리, 횡단 정, 마음이 유리같이 투명하게 행함으로 단정한다. 바르게. 대소백지 양백산, 크고 작은 백이 가는 두 백의 산, 천우지마 양백, 하늘수가 땅의 말이 된두 백이다. 하늘의 사람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궁궁 지도 상견, 궁궁으로 가는 길을 상스럽게 본다. 좌산 우산 양산, 좌산 우산 두 개의 산 모양, 소위 양산 양백, 곳에 이른다 두산 모양을 가지고 두백이 라엘과 신선, 우위 양산 쌍궁, 또 이르는 두산 모양의 쌍궁이다. 동서다교 레합, 동서의 두터운 가르침은 와 합한다. 궁을 외 불통, 궁을 밖은 아니 통한다. 피난처 불로 불사, 피난처다 아니 늙고 아니 죽는. 남해 동반 자하도, 남쪽이 반인 바다인, 남쪽이 바다인 동방의 반에 있는 자하도. 자하도는 북한 땅과 남쪽 땅을 반반씩 해서 솔잎되는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모든 종교에서 오슈로 한 분이 오셔서 설립하는 인류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것이 38 휴전선에 설립되는 부지입니다. 세계 만 백성의 편안한 마음의 땅, 은혜를 보존하는 큰 스승, 궁궐로 가는 사이 신선의 지경에 이른다. 잃는 때의 중간으로 움직여라. 끝말에 움직이면 죽음이 가련하다. 백과 지위 중심의 마음은 전후. 백과 지위 중심의 마음은 전후 38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다. 삼풍의 두 백을 없는 정성의 공경으로 아는 자. 삼풍으로 가는 뜻은 38선의 신의 산이다. 38선의 신의 산에 비르라. 하늘에 기도하는 신이다. 한 가족이 봄 바람을 연 후에 단 이슬 같은 비 일심으로 합력하여 가족이 가 삶으로의 자리에 엎드려 향하면 하늘의 부름이 이르는 정성에 느끼는 하늘이라. 궁울은 인간 지경의 38선의 풍년이라. 양백의 휴전선의 산, 휴전선의 들이 십승이다.
안일 빌자는 니오노면은 북한 대치군사와 남쪽 대치군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전선에서 펼쳐지는 인류 구원의 시초지 방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십승의 땅, 길의 사람 외에는 아니 알고, 38선의 신의 산을 마음에 살피고, 잠잠히 단정한 후에, 하나의 낚싯대에 세 마리 지렁이 빗기, 아리랑 동산 부지는 이렇게 38선이 이지러진, 아주 심하게 이지러진 부분에, 설립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이 생긴 휴전선의 모형이 바로 낚싯대 하나에 지렁이 세 마리처럼 꼬불꼬불하게 이지러져 있는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삼봉 산하 반월선, 삼봉산 아래 반월의 배, 고대산, 소요산, 가막산 밑에 이렇게 아리랑 동산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휴전선이 아주 심하게 이지러져 있는데 이곳을 구획을 하니까 이런 모형의 부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감춘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선 도읍으로 하고 삼봉산 아래 반월의 배를 우선 도읍으로 하고 사공을 10승의 라엘레안에 10승지를 한자를 종액으로 쓰는 라엘레안의 정연표 가이드가 있는데 한자가 표절을 보면은 종액으로 쓰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억조창승의 10승의 방주로 예비하여 만경창파 풍랑에 구원의 배로 하라. 의심은 파도 위에 생사 옥문을 크게 열라. 공덕은 물로 풀어 해갈한다. 천사의 경보 호갑 소리, 고해의 중생 소리도 모르고 냄새도 모른다. 상제님의 두텁고 열분 사이에 조문은 때 후에 통탄 말고 일가친척 부모 형제 주강님 영접하라. 허공 창공의 단 이슬 같은 비, 태고 시황 불로초 불사약으로도 치료할 길 없는 큰 병, 비리는 사람 인자 만병 휘춘한다. 궁으로의 밖은 안이 구한다. 동방의 해인 38선 신의 불사약, 38선에 대신하여 쌓는 덕으로 가는 집 밖에 인력으로는 안이 구해지고, 이르는 정성으로 느껴야 하늘이 구합니다. 산의 마귀 바다의 귀신이 숨는 잠깁니다. 손 번쩍 뜬 하늘의 권세, 마귀는 수천 년 전에 정한 하늘 임금의 이로움의 칼의 자세히 이로움의 칼로래 육신의 멸마를 위한 때에 바다와 같은 업장을 깨뜨리고 넘습니다. 새벽에 맑게 꿇어 앉아 웬다 참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주야를 마을 마을이 촛불이 재촉함을 명심하라. 38선에 새가 자주 우니 수 새는 소리 들리네. 어두운 내 거리 긴밤이 내용은 하늘의 검으로 멸마의 글이다. 승리의 대장 뒤의 군사 좌우 돌아보지 말고 전진이다. 아닌 길에 큰 창성함에 이르는 때다. 쌍궁으로 가는 이치를 깨닫는 마음이라. 처서 선비는 오히려 아리랑 시대를 사람의 날의 칭함은 아우이고 중의 날의 칭함은 스승이다. 불도 불도 어찌 불도인가? 궁궁으로 가는 사이 참 신선의 부처이다. 좌우 궁 사이 미륵불, 백십자 미륵, 서방 규주 미타 열애.
용화 세계 38선 경계에 낳는 인간 세상. 용화 세계가 38선 경계에 낳는 인간 세상. 38선의 설립함을 유불선이 성스럽게 합력한다. 사해가 전 세계가 안으로 오르는 형제이다. 사람이 사람과 합하는 힘을 한 마음으로 합한다. 근원의 아들 아담과 같지 않은 해인이다. 영생 불멸의 생명나무 실과 모금을 허락한다. 하늘의 은혜의 감격을 듣고 하늘의 은혜로 감을 듣고 감격한다. 만세 삼창. 만의 십승의 두 해인의 금잣대. 이 복희 여화신, 중국의 신상으로 모시고 있는 복희 여화신의 신상을 보면 밑에 뱀처럼 꼬인 것은 DNA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는 기역자를 들고 있고, 이분은 컴파스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육각 별이 있고, 여섯 개의 별 무리와 가운데 별이 있는데, 이것은 이 라엘이 가져온 육각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고구마처럼 생긴 이 도형은, 모양은 바로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DNA를 설계한 설계자라는 뜻입니다. 무궁한 조화 하늘을 부르는 만세이다. 쫓아라, 금 무궁화 꽃집으로 깨끗하게 벗었네. 그렇게 바르게 소반의 쌀알처럼 글자가 라엘 저서 지적 설계 인간 복제 강강 명상 천재 정치. 이것이 참 글입니다. 이것을 읽어 보시고 이 글의 참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근본 진리는 바로 여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낙반 사유 십중산, 떨어지는 소반에 숨쉼의 첫, 의식의 영양소, 십승의 귀중한 산, 우주의 메시지, 인간 복제, 강강 명상, 천재 정치는 인류가 인류의 기원을 바르게 알고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나갈 길을 제시해 주는 진리 메시지입니다. 팔력 10월 20일, 한팔의 힘이 완성된 달, 두 사람을 찾으라. 휴전선 빈번장 시대에 제3의 나라가 생기면 사람의 말씀 하나는 크고 완성되고 삼팔은 작다. 알고자 하라. 푸른 생을 보호하는 생명의 곳, 가장 어리석은 생각은 두려움에 바깥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깥 것을 보지 못하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도 되지 말고,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지도 마세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깨달음의 길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길성 조임 진 십승, 기란 별이 비추니 임한다 참 절대자가. 1999년 7의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이 날짜에 제천 박달재 국에서 이 서방 대장군상과 동방 대장군상이 발굴되었습니다. 서방 대장군상과 동방 대장군상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날짜로 기해서 이 서방의 라엘과 동방의 신선 두 증인이 다 나온 것입니다. 양백 삼풍 진리안 적지화 인불도, 양백
양백의 상풍은 참 진리이다. 눈이 가린 재물의 사람은 보지 못한다. 두흰 사람이 삼팔선에 농사를 한다. 가공 가일 십승리, 만의 집에 더하는 하나가 십승의 깨달음이다. 과학적 사고이다. 믿지 말고 이해하라. 현재의 불도가 신비를 벗은 새로운 미륵 불도로 거듭난다. 춘만 권군 복만가, 하늘의 봄 기운이 차니 땅의 복이 가정에 차네. 용 거북의 삼수에 울음의 물, 두 벽을 깨닫는다. 마음이 맑고 육신이 편안하게 되는 인생을 세인들은 알지 못한다. 쌍공의 깨달음을. 우주의 무한성과 과학적 창조의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 천하만민 회원세, 천하만민이 원통함을 푸는 세상, 우주의 무한성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사람은 원망일 날 없습니다. 모든 원망을 지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도해 다산 해인이 천하 인민 심판기.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옮기고 해인의 깨달음으로 천하 인민이 신이 판단하는 기계이다.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넌다. 산은 포크레인으로 파서 옮기죠. 즉 과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인은 과학적 사고력입니다. 이렇게 되고자 한다면 아기가 젖을 먹듯 매양 소울음소리 아옴 발성 명상을 하라. 그것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면역되고 늙음의 꼬리 텔레미어를 늘리는 길이다. 해인은 속정수 감노호라고 하는 두정부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며 발성 명상은 그 호르몬 촉진법이다. 사고 합체 전전이 온몸의 감각 체계로 온전히 보고 듣고 말씀을 느끼는 것, 이것이 오로지 전을 깨닫는 방법이다. 이 전은 우리의 오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밧전자에는 입구자가 다섯 개가 들어가는데 그입 하나하나는 우리의 감각 체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청 미취 초. 이 오감의 입이 바로 우리 이 감각 체계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느낌을 의식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 오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광정경돈독 단심전 누런 황금의 뜰, 글을 읽는 붉은 마음의 밭. 숨쉼의 방은 중간에 바르게 있다. 쫓음은 금빛 깨달음이다. 모든 것 중에 바른 것을 쫓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어느 것이 진리의 길인가를 알고 밝게 보고 따라야 합니다. 일월 무광불야성. 해와 달이 없어도 빛으로 아닌 밤을 이룹니다. 과학기술로 전기 등불을 밝힐 수 있죠. 떨어지는 소반의 숨쉼의 젖, 십승의 아들을 깨닫는 것이다. 죽음 중에 구하는 삶, 완연한 깨달음이다. 비록 죽어도 DNA 복제를 통해 다시 살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즉, 영사불생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물이 오르고 불이 내리는 명상을 통해 모든 병을 물리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불로 불사 감노, 아니 늙고 아니 죽는 단비이실,
호흡명상, 발성명상, 강강명상 등 명상을 통해 호르몬 촉진을 촉진시켜 우리 몸의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3일 일석 줄자리, 수자리, 38선을 사람 하나가 말세에 닦는 글자의 깨달음 이치. 참 마음 안이 변하는 도타운 믿음의 하늘. 육각의 심벌, 38의 사람은 하늘 불을 깨달은 사람으로, 사람은 살리고 마귀는 멸하는 신의 판단 기계이다. 닮은 사람은 아닌 사람으로 하늘이 비어 없는 이치이다. 전신이 안이 내려와도 분명하게 알수 있다. 사람이 이룩한 과학기술로 우주의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된다. 38왕의 38 말씀은 착한 글자, 직접 설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늘의 진실된 마음이며, 안이 변하는 마음이다.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에게 하늘의 성품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늘의 사람들은 소의 성품으로 순하다. 화한 기운의 동방의 바람은 진인이 출현하는 것이다. 옥둥이 가을밤의 38선을 대낮처럼 비추니 남북이 서로 화합의 태평가를 부르네. 때가 좋다, 때가 좋다, 아니다시 오는 눈을 열고 귀로 듣고 병든 다리 끌고 들어오라. 중간에 들라. 중간으로 들라. 이르는 때는 이제 화합의 날이다. 죽음이 나가고 삶이 들어오는 이치를 알지 못하면 망한다. 우성, 우성, 화합의 소울음소리, 화합의 통풍이 모든 나라에 불어가네. 악한 것은 숨고 선한 것이 드러나는 군자들의 날이네. 아니, 아는 봄날, 어찌 바라는가 살기를. 봄날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살기를 바라는가. 하나의 낚싯대 세 마리 지렁이 좌우 중에 이렇게 하나의 낚싯대가 있고, 여기 지렁이가 세 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휴전선입니다. 피난으로 가는 근본 도읍은 있는 마음이다. 구름 안개가 넘치네. 하늘은 어둡고 내거리 중에 서서 갈피를 모르네. 따뜻한 봄 기운으로 가라. 38선, 10승, 육각의 집, 도보의 봄. 아니 옳은 생각의 은호는 아니다. 이짐이 봄이다. 바램은 죽음이 달아나 멀리 아니 이르는 것이다. 하늘의 뿌리, 달의 동굴, 찬 것이 오고 간다.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노래의 도다. 혈맥을 관통하는 기쁘고 즐거움의 노래. 없는 구름의 비, 참으로 단 이슬이 날린다. 하늘의 향기를 넣는 수 전전의 깨달음, 오감으로 가면 또 오감이 있음을 일깨웁니다. 열 개의 두 문을 열면 큰 화합의 문이다. 그것은 마치 1월의 밝고 밝은 휘황한 빗줄기를 맞는 것과 같다. 아름다움을 비롯하여 이르는 궁을 무한의 세상, 태양 아래 승천함이 견주고 견줌해 있다. 매일 다름을 느끼며 5번씩 명상합니다. 몸에서 나는 물과 맑고 맑은 골 정수리 호르몬,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월을 꾸짖는다. 첫째 아들의 바라면 죽음이 달아나 멀리 아니 이른다. 이것은 발성 명상을 가르치는 글입니다. 발성 명상을 가르치는 글로서, 이 발성 명상을
해야지만이 이제 심정의 변화와 우리 몸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 이제 모든 질병에 면역되고 의식을 각성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성 명상을 반드시 따로 배워야 합니다. 알고자 하는 쌍공은 위협을 벗는 깨달음이다. 알고자 함이 푸른 삶이요 안심처이다. 삼풍은 두 백이 있는 사람의 곳이다. 라엘과 신선이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재성, 아름다운 재성, 어찌 금의 재성인가? 금백의 땅 재성은 한 수변에 있다. 초평도. 닭이 울고 용이 부르짖는가? 어찌 그곳의 땅이? 고을의 사람의 시냇변에 바른 아름다운 성이다. 이 격암남사구 예언서 승운눈에 보면은 이 정두령의 뜻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정두령의 뜻은 재림 예수님이 깃들 그 장소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성부지 천생자, 어찌 성실을 알지 못하는 하늘이 낳은 아들, 아비 없이 가는 아들임을 전한다. 그 예수님이 독생자로 탄생하셨다래죠. 그래서 아비 없이 가는 아들임을 전한다.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정시의 도령은 마방아지 문성, 마방의 아이를 다만 붙는다. 그 성실을. 이 마방의 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출임 때 마방에서 태어났다래죠. 말우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방의 아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룡의 도, 패도의 천년이라. 상제의 아들이 가니 심씀이 없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 재림의 역사에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계룡, 계룡 하는데 어찌 계룡인가? 계룡의 백석이 참 계룡이다. 계도국 프랑스에서 이 불란서에서 낳은 라엘이 참 계룡이고 자하도의 신선이 금계룡입니다. 38선의 아리랑 동산을 창시하는 설립하는 신선이 바로 금계룡입니다. 그래서 참계룡과 금계룡으로다가 두 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서방 서신 라엘, 동방의 신선. 비산 비약 길성지, 산이 아닌 들도 아닌 길성지. 이곳은 이 안일빌자를 뉘우면은 북방 이 북한 대치군사와 남한 대치군사가 됩니다. 바로 이 현재 휴전선으로 갈려져 있는 이곳에 아리랑 동산 부지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선 산, 휴전선 들이 길성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십승 십승 하는데 어찌 십승인가? 승리의 대상, 모든 대상에 견주어도 참 울음으로 승리하니 진정한 십승이다. 철학, 사회, 윤리, 도덕, 정치, 경제 등 어느 논리에 견주어도 이두 양백이 주창하는 눈이 견주어 승리하니 바로 십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백, 양백은 어찌하여 양백인가? 먼저나 후에나 하늘에나 땅에나 발음이기에 양백이다. 모든 곳의 진리이기 때문에 양백이다는 뜻입니다. 물에 그리는 그림, 물에 쓰는 글, 연관 수인의 이미지네이션. 궁을 궁을 하는데 어찌 궁을인가? 하나는 양, 하나는 음으로 붉은 궁을로
자두의 신선의 사람이 참 궁울이다. 소의 성품, 소의 성품은 어찌하여 소의 성품인가? 하늘 길 밭을 가르는 것이 바른 소의 성품이다. 소의 성품 있는 들에 소 울음소리 소리로 울리네. 하늘 소 땅의 말에게 참 소의 성품을 전하네. 정시정시 어찌 정시인가? 차게 만에 더하라 삼액을 바르게. 바른 정시이다. 이렇게 칠자에다가 삼액을 더하면은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만자를 들고 오는 사람이 바른 정시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성을 알지 못하고 후손이 없는가? 닉네임을 사용하며 후손을 낳지 않았습니다. 전의 하전의 밭에 뜻이 있다, 밭에 뜻이 있다 하는데 어찌 밭에 뜻이 있는가? 숨심의 방면이 바르니 밭에 뜻이 있다네. 명상의 첫째는 숨심입니다. 숨심을 바르게 하고 발성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전지 우전 변화전, 오감으로 가면 또 오감이 있는 변화의 오감입니다. 오감의 강박천이 변화를 합니다. 묘술 무공천전의 묘술이 끝이 없는 참밭의 뜻이 있네. 오감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감을 활성화시켜서 오감을 완전하게 사용하면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 부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지에 전능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종금 종금 어찌 금을 주차야 하나. 빛나는 광채 옥소리 영롱하니 쫓는 발은 금이네. 해와 달이 없어도 빛이 휘황한 성. 간사함이 아니 보마는 바른 참된 쫓음의 금이다. 참글 참글은 어찌 참글인가? 과학적 이치 그리기에 참글입니다. 요산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니 바른 참글이네. 과학적 이치로 사물의 이치를 규명하여 증명하니 참 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비를 과학적 이치로 밝히는 것입니다. 증명을 하는 것이죠. 상제 예언 성경설, 상제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성스러운 글 말씀, 후걸처럼 따니 다스리지, 참되고 참된 글이네. 무의식에 감추지 않고 의식에 호소하는 글입니다. 길지 길지 어찌하여 길지인가? 많이 모인다 신선 중으로 그래서 바른 길지이다. 의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제 삼신산 하오 명성, 삼신산 아래 소가 우는 땅. 이 38선의 신의 산 아래 소울음소리 발성 명상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리랑 동산 부지가 설립되면 그곳에서 발성 명상을 하는데 그 발성 명상 소리가 소울음소리 같다는 것입니다. 바른 사랑의 법치를 실현하는 목자의 판문점이 바른 길지이다. 참 사람, 참 사람은 어찌하여 참 사람인가? 참된 목자로 되어 나으니 바른 참 사람이다. 하늘 아래 하나의 기운으로 다시 난 사람, 재림. 삼수의 어미 사람의 도장을 사용하는 바른 참된 사람이다. 참된 목자가 되게 삶을 변화한 사람, 볼품없고 허물 많고 남보다 뛰어나지 못함이 변화의 깨달음으로 동방의 품에 나아 꽃빛으로 바라네. 모든 나라에서 나비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오네. 저울 때를 잡고 눌러 살피네. 변화한 마음의 심령을.
천하의 인민을 크게 소리로 부른다. 미친 것 같이 취한 것 같이 소름 소리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비웃는 때다. 홀로 없이 하늘 마음이 어찌 곳에 났는가. 소가 우는 십승을 찾는 길지라. 먼저 깨닫고 가는 사람이 미리 말씀하는 세상. 어두운 대거리 긴밤 충혈된 눈 재물에 가려져 사람 대개들이 아니 생각으로 참되지 않은 것을 참되다 하네. 좋은 일에 많은 마가 낀다. 이를 얻는데 바른 날에. 두 개가 언쟁을 벌인다. 괴롭다. 잠시 잠시 미루던 액을 면하지 못한다. 만으로 가 더하는 하나의 선 38선에 없는 형상. 십승의 양백을 아는 사람. 돌아보지 말고 좌우를 오직 앞으로 나가라. 좌우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으로 나가라. 죽음 중에 구하는 나음이 으뜸의 진리이다. 사람이 죽어도 DNA 복제, 과학기술로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나가는 죽음 드는 생은 믿음의 하늘 마을이다. 짓는 차례 아니 떠나지 실용의 돈대. 이 실용의 돈대라는 것은 38선에 지금 휴전선이 있고 북방 한계선과 남쪽 한계선이 있죠. 그래서 이 휴전선을 바로 이 실용으로다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탄탄한 큰 길 오래오래 안이 변하는 형상이 있고 없는 두 큰 곳 중에 길로 통하는 하늘 땅에 없는 바깥의 형상. 이제 UFO가 이제 아리랑 동산 부지가 형성되면은 UFO가 내려지고 그곳에 UFO를 맞이하는 인류 창조주를 맞이하는 대사관이 설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UFO를 맞이할 수 있는 이제 기구가 지구상의 휴전선에 설립되는 것이죠. 비로소 을을 아는 참 깨달음의 사람. 하늘 비르는 하늘이다. 비로소 을을 아는 참 깨달음의 사람은 비르는 하늘이다. 기도하는 신의 신 기도하는 신의 때가 아닌 휴전선의 사람의 목자이다. 죄악이 가득 차 하늘이 판단하는 날이네. 이제 신비주의 이윤의 마비, 인명경시적 사형제도, 명령, 전쟁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다하는 볕에 산팔의 달, 집에 편안함이 있다. 푸른 목자 귀신 차는 뜰 가는 달 흰 목자 볕 없는 싹 가는 날에 쥐 구멍에 뱃들고 여자가 숨는 날에 삼상 뒤 신하의 사람 십승 십초 눈은 아니다 점술이 정한 혈 아니 옳은 생각이다. 땅을 깨끗하고 하늘을 깨닫는 땅을 깨닫고 하늘을 깨닫는 십승의 궁궁지는 만에 하나도 잃는 것이 없는 들어오는 자 사는 산이다. 들어오는 자 산다. 지혜 있나 지혜 없나 분별이 있대. 재앙이 있어도 악과 대적하지 말아야 지옥을 면할 수 있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 사람 짐승을 분별하는 양단일, 나르는 불 떨어지는 땅, 혼돈의 세상, 서쪽 방의 별 맵다 숨쉼은 만의 삐친 별 판문점의 임금의 사람이다. 쫓는 금의 묘수 대운을 잇는다. 이렇게 예, 이 38 예, 자도의 아리랑 동산 역사는 이 예, 오름을 보고 쫓아 따르는 역사입니다.
이 오름을 보고서는 쫓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18세의 육신으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생하는 영생의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